여보세요? 뭐 해? 아, 나가려고 준비 좀 그만해. 난 좀 새로 나고 교육 중이지. 잠깐만. 저거 안 맞아. 뭐야? 왜 여기 있어? 우리 애기 보러 왔지요. 어? 알바는 어떡하고? 아, 오늘 오픈만 했어. 좀 쉬려고. 야. 근데 야, 여자애가 방이 이게 뭐냐? 뭐가? 오빠 항상 깨끗하잖아. 그러니까 더 문제지. 난 원래 잘 안 치우잖아. 야, 근데 우리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 이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? 오빠 치우면 되지. 알았어 알았어. 아이고 보고 싶었어요. 잠시만. 야. 응? 너 금방 나가야 된다면서. 응. 한 5분 남았는데 일찍 갈까? 하늘이한테 인사도 하고. 응? 나 오빠 때문에 먹겠지? 야 근데 너 잠시만. 너 지금 그러고 나가려고? 응. 에 잠시만 잠시만. 너 지금 속옷 안 입은 거 아니야? 어. 너 이따가 치안을 맞는다면서. 이따 과 사람들도 만나고. 근데 그러고 나간다고? 어. 그게 뭐 어때서. 너 지금 몰라서 그래? 너 그러고 나가면 다 쳐다봐. 남자들이 네 가슴 막 쳐다보고 그러면 좋냐? 신경 안 써. 안 봐 이런 거. 남자들은 다 봐요. 야 아무 남자나 자꾸 물어봐라. 안 그런 놈 있나? 그럼 오빠는? 어? 아무 남자 다 보면 오빠도 막 지나간 여자를 쳐다보고 그러겠네. 나는 안 그러지. 근데 남자들은 다 그런다니까? 내가 뭐 다른 거 가지고 뭐라 한 적 없잖아. 너 맨날 그렇게 입고 다녀도 내가 뭐라 안 그러잖아. 당연하지. 오빠 일이 아니잖아 그건. 당연히 내 일이지. 내가 네 남자친구인데. 야 다른 남자들은 너 이렇게 입고 다니면 못 입게 해. 오빠니까 봐주는 거지. 그래서 뭐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봐줬으니까 브랜 챙겨 입어라 이거야? 어? 그게 오빠 기준이야? 어. 그러니까 입고 나가자. 응? 생각을 좀 해봐. 응? 옷에 철사가 들어있다니까? 그걸로 막 가슴이랑 등이랑 어깨랑 이렇게 계속 막 누르고 있는 거야. 오빠 그거 할 수 있어? 못 하잖아. 여자면 원래 다 그러고 다니잖아. 야, 너 갑자기 안 그러다가 왜 그러냐? 지금까지 참았던 거지. 난 이게 편하고 좋아. 그냥 가자. 입고 나가자. 그냥 가자, 어? 그러니까 우리 입고 나가자. 야, 어딨어? 그럼 내가 그냥 혼자 갈게. 아, 우리 입고 나가자, 어? 야, 입고 나가자고, 어?